지금 이 차가 좀 고장이 심각해요. 침수차, 뻘건 액체. OM 654 엔진이 올라간 차량들을 수요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실린더 벽면 보이시죠? 무서워서 어디 타겠어요, 이 차? 이 차량은 지금 벤츠 E클래스 2260 디젤. 이게 16년식부터 OM654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죠. 이 차량은 입고 당시에 엔진 경고등과 함께 엔진의 부조 증상으로 입고가 됐어요. 엔진 경고등은 별거 아니에요. 그 흡기 매니폴드에 가변 플랩 코드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려고 걷어냈는데 여기 보면 흡기가 굉장히 많이 젖어 있어요. 굉장히 젖어 있고 디젤 차의 뭐 특성상 매니폴드에 껴있는 카본이나 슬러지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질퍽하게 있어요. 질퍽하게 있다는 거는 뭔가 오일이라든가 냉각수라든가 뭔가가 들어간 건데 냉각수가 어디 누수가 되나 해서 확인하려고 압력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흡기 쪽에 냉각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디 가능성이 있냐면 인터쿨러, 그러니까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인터쿨러 장치. 예전에 디젤들은 인터쿨러 장치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공랭식 인터쿨러가 많았는데 지금의 인터쿨러는 수냉식이에요. 그리고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다 껴놔야 되니까 냉각수가 들어가면서 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쿨러가 터지는 사례나 또 하나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때문에 EGR 쿨러, 그 두 개의 냉각수랑 흡기 공기가 같이 들어가죠. 자, 여기 인터쿨러 쪽에 한번 내시경을 넣어볼게요. 인터쿨러에는 지금 여기 오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오일이. 오일은 걷어내야겠는데, 이거. 여기도 되게 축축하기는 해요. 지금 보면. EGR 쿨러. 뻘건 거, 여기 액체 보이죠, 이거. 뻘건 액체. 요 빨간 액체가 뭐냐면 이 차의 냉각수예요. 냉각수가 지금 여기 흥건히 고여 있어요. 지금 EGR 쿨러에 지금 물이 잔뜩 고여 있죠. 이 쿨러에 물이 고이면 이 냉각수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통해서 흡기 매니폴드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되냐면 침수차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비 많이 올 때 침수차가 흡기 매니폴드로 물 들어가서 엔진 안에 녹이 나고 하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놔두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이 차가 좀 고장이 심각해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자, 봅시다. 한번 내시경으로 엔진에. 자, 내시경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여기 실린더 벽면 보이시죠, 이거. 우둘투둘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깨끗해 보이지 않죠? 녹난 거예요, 녹. 물이 들어가서 금속 부분은 물이 들어가서 진짜 하루만 있으면 녹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다 실린더 블록이 거칠거칠해졌어요, 지금. 라이너가.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하죠? 전부 다 녹이 났어요. 전부 다 실린더가. 다른 실린더도 한번 보면 4번 한번 집어넣읍시다. 구멍을 못 쳤냐.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 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들투들하죠. 정상적인 블록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엔진인데 내시경으로 보는 모습이 차이가 나는지. 자, 마침 이제 엔진 헤드를 내려놓은 차가 있으니까 여기 블록 면을 보면 실린더 면이 되게 매끈해요.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죠. 내시경으로 한번 볼까요? 얘도 똑같은 조건으로. 자, 이렇게 비춰지죠. 녹이 저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매끈하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 벤츠가 이 사례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신품 EGR 쿨러거든요. 여기가 배기가스가 통과하면서 요 안에 라디에이터 코어처럼 생긴 요 부분에 안쪽에 냉각수가 흘러다녀요. 쿨러가 터져버리면 냉각수랑 배기가스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흡기 매니폴드로 냉각수가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고, 또 비슷한 사례로 인터쿨러가 터지면서 흡기 자체에 냉각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이든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엔진의 실린더 벽면을 부식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터쿨러가 터져서 똑같은 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EGR 쿨러가 터지는 거죠. 이 엔진이 이제 요즘 배기가스 기준으로 디젤 엔진들이 DPF네, 뭐 SCR이네, 총매네 막 그런 걸 장착을 하면서 이 사기통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양옆에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지니까 인터쿨러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순행식 인터쿨러를 넣어서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작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고장이 나타났을 때 아마 분명히 뒤에서 연기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하얀 매연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엔진에 냉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냉각수 증발하는 수증기가 뒤에서 나오거나 단내가 났을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오셔서 수리를 하셨으면 이게 녹이 발생이 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고 이 안에 깨끗하게 불고 다시 시동 걸면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침수차들도 침수가 됐을 때 바로 수리를 안 하면 엔진 안에 다 망가지거든요. 벤츠 차량,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나오는 220 차량, 220 엔진이 올라간 차량, 뭐 C클래스든 E클래스든 OM654 엔진이 올라간 차량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 차의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얼른 점검 받으셔야 돼요. 인터쿨러가 터졌든 EGR 쿨러가 터졌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그 물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차해 있는 동안에 엔진이 녹이 나요. 사실 반나절이면 녹이 나거든요. 근데 반나절만에 난 녹들은 물기를 싹 불어내고 안에다 오일 좀 발라놓으면 금방 제거가 되는 녹인데,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고 계속 지체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린더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간단하게 수리하시려면 이런 경우는 헤드를 내려서 호닝 작업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냉각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엔진, OM654 엔진이 올라간 차량을 끌고 계신 분들은 인터쿨러 터지고 EGR 터지면 이런 증상 나타나니까 냉각수 줄어들면 얼른 점검하러 가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기 전에 엔진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부식이 좀 진행이 됐네. 야, 이게 꽤 많이 녹이네.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됐구나. 이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바이패스, 배기가스가 일로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면서 냉각수로 식혀주는 역할. 배기가스가 온도가 높으니까 냉각수로 식혀주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나면서 여기로 재순환하는 가스가 냉각수가 같이 들어가서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가 버린 거지. 다량의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는데, 소량의 물로 계속 증발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부식만 초래한 사례. 이 엔진이 지금 내가 이런 경험을 두 번째거든. 벤츠가 진짜 짱치 됐어. 이런 내구성이 너무 떨어져. 진짜 다른 건 몰라도 EGR 쿨러나 아니면 인터쿨러 그런 부분들, 흡기로 들어가는 냉각수가 들어가는 라인들, 그런 라인들의 내구성을 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내가 다른 것들이 소모품이 돼서 수리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차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고 기계가 수명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거는 터지는 순간 엔진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부품인데 얼마 타지도 않은 차들이 벌써 망가진다는 거는 내구성에 심각하게 저하가 됐다고 봐야 되고, 진짜 짱치야 요즘에는 벤츠가. 정말 실망이 돼. 이 컨버터블, 이 엔진 올라간 컨버터블 사고 싶었거든. 근데 요즘에 계속 이런 사례들이 들어온 거야. 인터쿨러가 터져서 들어오고 이거 터져서 들어오고 하는데 무서워서 어디 타겠어 이 차? 심각한 거야 이거. 잘못 만들었어.